배제가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축제하는 목표는 일단은 우리 시장의 홍보가 주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뭐 당장 우리한테 수익이 만원짜리 물건 하나 더 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의 홍보가 되어서 한 명이 아니라 10명, 20명, 많게는 100명, 1000명이 더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축제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 1시인데요. 원래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토일 매일 1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축제 시간은 진행될 거고 축제 장소는 1층 중앙통로와 2층 지금 계시는 강의실 그리고 옥상공원 이렇게 저희 축제 장소가 될 거고요. 참가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착순으로 이쪽 전화 홍보 저희가 끝나고 나면 저희 포스터를 단톡방에 띄워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해서 접수를 하신 분을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시 정각과 30분 한 커플씩 1시간에 두 커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옥상공원에서 한국 12팀 이렇게 운영될 거고 유명 유튜버를 통한 이제 유파원 전통시장 홍보도 16일날 장날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제 목적은 우리 화원시장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문객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게 목적이라고 보입니다. 축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동아리 활동을 했던 꽃당식 체험을 신청자분들이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남자분은 결혼식에 맞는 부토니아, 여자는 부케를 직접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웨딩 의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기장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대중소 프리사이즈로 준비를 했지만 본인한테 맞는 정장을 입고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다른 액세서리 부분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 드레스는 한 20벌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어랑 메이크업도 2층 강의실에서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옥상공원이 포토존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을 건데 거기서 직접 폴라로이드 사진도 저희가 드릴 거고 액자도 제작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있는 게 유튜버가 16일 날은 유튜버가 방문해서 재권이라는 유튜버 때 한 7만 명 초반대 알짜 되는 재권이라는 유튜버가 와서 일단 처음에 시장에 방문해서 시장에서 행사를 축제를 참가하시고 그래서 갈아입은 옷을 입고 일단 주변 관광지를 투어를 시킬 거거든요. 주변에 사무진 나루파나 남편 볼리 문점 저기 볼리 새거지 그런 데서 방문해서 축제가 우리 시장이 앞으로는 여행의 시작과 끝이 화원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건강형 도약한다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는 16일부터 18일까지 보이는 라디오도 운영을 할 건데 여기서 저희가 상인분들한테 신청자를 접수를 받을 거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다시피 참가 희망 점주님들은 본인 매장 홍보 내용을 1분 내외로 준비를 해서 그 보이는 라디오에 참석하시게 되면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뒤에 있는 SNS 홍보 사이트에 올릴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 드릴 거거든요. 희망하시는 점주님들 계시면 저희 사업단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포스터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다음으로 SNS